혈중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46%나 낮은 이야.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또 모유에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흑염소로 챙겨야 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네, 다른 고기에도 아라키돈산 성분이 있지만 함유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. 소고기에는 약 0.7mg,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1.3mg이 들어있는데 반해서 흑염소에는 이보다 많은 3.1mg이 들어있거든요. 중요한 건 이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거나 생성이 되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. 자, 흑염소에 당뇨를 이기는 열쇠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아라키돈산에 이어서 두 번째 열쇠는 또 무엇일까요? 네,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올레산과 리놀렌산입니다. 두 분이 특별히 더 필요한 성분이니까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올레산과 리놀렌산은요,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줘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고혈압, 고혈당, 고지혈증 등의 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콜레스테롤이 높은 저랑 엄마는 꼭 알아둬야 할 성분이네요.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오는 질병이 좀 많았잖아요. 아니 이게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든든해지네요. 확실히. 네,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요. 올레산과 리놀렌산이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네, 올레산은 내장 지방의 주범인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요. 리놀렌산은 지방 축적을 막는 동시에 지방 세포의 이 사멸을 유도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죠. 하영이가 나이가 드니까 뱃살이 안 빠진다고 울상이더라고요. 어... 예, 너 이제 술을 그만 먹고 그 저기 흑염소로다가 뱃살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. 그렇지? 아니 여기서 왜 술 얘기가 나와요? 흑염소로 당뇨는 막고 혈관 건강 지키고 뱃살은 빼고 이게 일석삼조네요. 그러니까요. 흑염소의 매력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. 당뇨를 이기는 세 번째 열쇠도 있다고요. 네, 당뇨를 이기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칼슘입니다. 아하. 당뇨로 고혈당이 지속되게 되면요, 이 뼈의 단백질에 일명 당독소라고 불리는 유해물질이 쌓여서 골질을 약화시키고 뼈의 세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흑염소는 칼슘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. 한 연구에 따르면 흑염소 중당 추출액을 뼈 형성 세포인 조골세포와 뼈 파괴 세포인 파골세포에 처리한 결과 조골세포의 증식은 증가시키고 파골세포의 증식은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